안녕하세요. 이번에도 제가 현재 책을 쓰고 있는 포토샵 책을 쓰고 있는 그 원고 중에서 지금 책이 거의 페이지가 240페이지를 기준으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20페이지 정도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런데 책에 쓸 내용은 많고 책의 페이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책 속에 수록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제 채널에 올려놓는다고 제책 원고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오늘 또제 책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포토샵의 요 필터 갤러리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이 사진은 제가 전에,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, 이거는.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일명 눕기따기. 여기 보면은 그 빠른 선택 도구가 있어요. 빠른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, 제 모습만 이게 따내고 배경을 바꾼 사진입니다, 이게. 제책 속에 이 방법이 다 나와 있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, 자, 요 레이를 선택을 할게요. 요걸로 할게요. 여기서 지금 필터 갤러리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. 그래서 책에다 집어넣으려면 너무 페이지가 많으니까 여기는 지금 무언가가 여기 지금 들어있네요. 아, 이거 책에서 실수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. 자, 요거는 요거를 복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게요. 요거를 복제를 했고, 자, 여기서 이제 필터 갤러리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. 물론 이제 실제 쓰는 게 아니고 제책 속에 넣는 뭐 설명이죠. 설명이지만 이 필터 갤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고급 필터용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시 편집할 수 있는 고급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한 레이어가 고급 개체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. 그냥 고급 개체가 됐어요. 그리고 여기서 필터 갤러리를 클릭하면은 수많은 갤러리가 나타나요. 자, 이 중에서 하나 차례차례 해봅시다. 브러쉬 획. 그러니까 브러쉬로 이런 효과를 간단하게 낼수 있는 거예요. 이 필터 갤러리가. 자,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되고요. 여기서 물론 또 옵션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, 이렇게 되고, 이 모양. 또 이런 모양. 이런 모양. 이런 모양. 여기서 다 옵션 조절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효과. 저게 사진인데 스케치 같이 만드는 거예요. 스케치 효과. 이건 그래픽 핀이네요. 이런 식으로. 또는 이건 도장이라고 되어 있네. 목탄. 뭐, 이 수많은 필터가, 이게 옛날에는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 필터였는데, 이 포토샵에 지금 전부 다 내장되어 있다고요, 지금은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해서, 뭐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지만 이게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특수한 편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자기 작품 만들 때자 그다음에 스타일화 하면은 가장자리 광선 효과네 이거는 그다음에 예술 효과는 이런 식으로도 예술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도 되고 이런 식 이런 식으로도 되고 자 이렇게도 되고요. 이렇게도 되고 여기서 이제 효과는 전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뭐든지 아 요거 안 했나 이거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고. 여기서는 뭐 이런 거 필터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한다면 옵션을 다 조절해 가지고 이건 완전 왜곡입니다. 왜곡 디스토어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에 들어가면은 텍스처 자 요런 모양 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또 요런 모양 이런 모양, 이건 뭐 일종의 모자이크죠. 이렇게 저 모자이크 처리할 때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요. 자, 이런 모양도 있고요. 아, 포토샵 CC에 내장된 자 지금은 자 요걸 해볼까요? 자 스펀지 예술 효과 자이 모양으로 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변했습니다.
자, 포토샵의 고급 기능, 포토샵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 있는 효과들을 알아보았습니다. 나중에 이제 제 책이 곧 출간이 되는데요.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있는 제 채널에 오셔서 자, 그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 이거 창을 다 닫고 새로 할게요. 자, 인터넷창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.kr 가나출판사가 많기 때문에 .kr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열리거든요. 여기서 유튜브 클릭하면 이게 채널이라고요. 여기 오셔서 아이디를 클릭하고, 이거는,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, 여러분들이 오시면 조금 화면이 틀리지만, 어쨌든 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 오시면은, 제가 이 포토샵, 얼마 전에 요거, 소실점도 올려놓았고, 이 강좌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으니까, 검색을 해서 보세요. 오늘, 아직은 안 올라갔지만, 포토샵의 필터 갤러리 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블로그에 오시면은 여기만 4천 한 몇백 개그 포스트가 있고요. 이 출판사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제가 쓴 책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. 가장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래픽 하시는 분들, 컴퓨터 조립, 이 책이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인데 이거 보셔야 돼요. 왜 이걸 보셔야 되느냐? 컴퓨터의 포토샵, 프리미어, 뭐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은 메모리를 하마처럼 잡아먹거든요. 그래서 이 자기 컴퓨터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컴퓨터 뭐꼭 PC 정비사가 아니라도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어렵고 그러니까 이 책을 사가지고 PC 정비사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. 꼭 PC 정비사가 아니라도 자신이 이거를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아셔야 돼요. 그래야 내 컴퓨터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. 오늘은 포토샵에 필터 갤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